심용환의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 오늘 5월 23일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7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현실 정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사실 그것과는 무관하게 평범한 사람들의 가슴 한가운데서 끊임없이 되뇌어지는 사람 노무현. 왜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잊혀지지 않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여전히 우리 사이사이에서 그리움들을 자아내고 꿈을 꾸게 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하고 그리고 노란색을 그저 노란색으로 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무현의 처음, 과정, 마지막입니다. 노무현,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노무현의 또 다른 이름은 진정성입니다. 유신체제가 만들어졌을 때 그냥 헌법이 바뀌었구나 생각하면서 법전을 새로 샀던 사람. 88올림픽에 출전하고 싶어서 예선 심사가 없는 요트 경기를 준비했던 유능하고 돈 잘 벌던 변호사. 그랬던 그가 불임 사건을 기점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20대 초반의 학생들에게서 볼 수 있는 순수함, 이글이글 타오르는 열정들이 뒤늦게 발동이 된 거죠. 김영삼 총재에 의해서 발탁이 되었고, 김영삼 총재가 주는 돈을 넙죽넙죽 받아가면서도 노회한 정치가 앞에서 돈은 받지만 무조건 따르진 않겠다고 대놓고 말했던 초선 의원. 결국 오공청문회를 통해서 스타 의원으로 등극합니다. 하지만 김영삼 총재가 3당 합당을 하면서 야당의 정체성을 포기했고 독재 정권의 잔당들과 합세라니까 이에 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합당행을 거절합니다. 당시 김영삼 총재는 단 한 번도 노무현 의원을 설득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의 고든 품성을 알고 있었던 거죠. 결국 꼬마 민주당 등을 전전하고 이후 부산 출신으로 김대중 총재의 품에 안기면서도 변절, 배신과는 거리가 먼 무모한 도전을 합니다. 지역구도 타파를 외치며 부산에서 낙선하였고 천신만고 끝에 정치 1번지 종로에서 당선이 되지만 이듬해 부산행을 선택하면서 다시 한번 무모한 패배를 자초하게 됩니다. 바보 노무현.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우리 역사상 최초로 노사모라고 하는 정치인 팬클럽이 만들어졌고 결국 아래로부터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당대 유력한 정치인 이인재를 꺾으면서 대선 후보가 됩니다. 2002년 월드컵은 젊은이들을 광장으로 내몰았고 결국 후보 단일화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노무현은 핸드폰과 문자를 즐겨 사용하는 신세대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 가운데서 대통령이 됩니다. 사실 대통령 노무현은 좋은 기억은 아닙니다. 보수는 물론 진보 진영 역시 노무현을 싫어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운동권들끼리 몰래몰래 읽은 책 몇 권으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냐. 주류 지식인들은 낯선 대통령을 무시했습니다. 언론은 적대적이었고 진보 진영은 왼쪽 깜빡이를 켜며 우회전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대통령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그의 비극적 서거 이후 다시금 시작되었고 여전히 연구되고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밀짚 모자를 쓰고 손주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시골길을 행복하게 달리는 소박한 대통령. 전임 대통령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이런 소탈한 모습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오히려 퇴임 이후 인기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가 계속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지지자들 중에는 대통령 출신 부산시장이 되기를 바랐던 인물들도 있었고 봉화마을은 생태 농업도시로의 사명을 갖기도 했었죠. 사람 사는 세상,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이러한 방향성이 헬조선, 망한 민국이라고 불리우는 참담한 위기 가운데 더욱 큰 희망이 되는 듯 합니다. 마지막,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화됨입니다. 퇴임 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아주 의외로 민주주의에 대한 무관심을 비판합니다. 사람들은 오직 경제, 경제만 이야기한다. 민주주의의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되고 만다. 상황은 만만치가 않은데 사람들은 위기감이 없어졌다. 그리고 꽤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노무현을 기억하고 노무현 이후의 시대가 보여주었던 가혹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는 변호사 노무현도, 정치인 노무현도, 대통령 노무현도, 그리고 봉하마을의 농군 노무현도 없습니다. 하지만 4.13 총선을 통해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화된 힘이라는 말만큼은 명확하게 체험했습니다. 4.13 총선 승리, 끝이 아니라 다만 시작일 뿐입니다.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미래, 바로 그곳에 노무현 대통령도 함께할 것입니다.